네, 새 벽두부터 아이바네즈의 분전이 아주 놀랍습니다. 네, 이번엔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이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레이세기아에서 삼합회에서 탈퇴하셨네요. 네, 탈퇴하셨네요. 아, 이제 네.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네. 너무해요.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은 이제 화이트 세기야로 네. 바뀌셨고요. 너무 흰 세기야. 바지가 그레이라. 아, 바지가 그레이 세기야. 네. 결국엔 이렇게 그레이 세기야 또. 네. 네. 결국에는 네. 어떻게든 상하이 통합 그레이 세기야로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올해 기어타임스 해방해년, 네. 기해년에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방됐다는데 막 야, 100원짜리 동전 놓칠 수 없냐? 6펜스짜리 와도 바꿀 데 없네. 그러니까요. 해방이 되려고 하는데 점점 더 이 사장님의 막 넥타이를 네. 조르고 있어요. 네. 사장님의 뭔가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네. 과연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언제 할 수 네. 있을 것인가.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와 지금 신년 벽두에 네. 앰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격적인 아이바네즈 모델들을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은총 씨가 워낙에 연주를 멋지게 해주셔서 기타가 좋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아이바네즈의 충격적인 좋은 기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은 아재 스펙이기 때문에 이 기타도 충분히 그만큼의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가격이 일단 할인가 기준으로 한 70만원이 올랐어요. 물론 시그니처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더 좋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탑도 있고 그러네 이게.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톰콰이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그래서 TQM1입니다. 자, 톰콰이 누군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거스리고반과 비슷한 시기에 네. 네, 등장을 한 또 공전 저루의 테크닉을 가진 그런 기타리스트로 유튜브 스타죠. 뭐. 그렇죠. 네. 톰콰이 시그니처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긴 거 보면 또 은근히 거스리고반 샤벨스 시그니처랑 또 뭔가 인맥상통하는 면이 그럼, 있어요. 그, 어디서 봤다 했더니 내추럴. 네, 그렇죠. 같은 패밀리십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느낌을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누노의 N4 모델 그리고 거스리고반의 샤벨스 시그니처 그렇죠. 그리고 톰케일까지 같은 뭔가 이 패밀리 시리즈 맥락이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네. 사운드적으로. 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퓨전 레가토 연주자로 꼽히는 톰케일. 네, 연주뿐만이 아니고 교수법, 티칭 스킬도 워낙에 좋아서 네, 세계적으로 지금 높은 명성을 그 양반 걸 좀 봐야 되겠다. 누리고 있는 영국 출신의 보면서. 퓨전 기타리스트. 아, 근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 나도 좀 해 보자. 좀. 네, 하시죠. 예, 예. 하십시오. 네. 재즈 퓨전을 하는데 이게 진짜 레가토가 정말 신기한 게 하이브리드 피킹 쓰고 레가토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있잖아 여기 손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락해요 거스리고 막 락. 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네. 느낌 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이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되게 쿨하게 딱 정리한 느낌. 아, 네, 조금 약간 느낌. 거스리고 반이 뭔가 약간 위에서 막 영혼이 굴러다니는 느낌이라면은 거기서 살 담백하게 정말 딱 이지적인 느낌만 남기고 뺀 느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시연을 다 보고 있으면은. 동시대 인물 중에 나 그 사람 좋아하는데 뭐 하시는지 몰라. 케니 웨인 셰퍼드 아세요? 모르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 누구세요? 케니언 셰퍼드도 잘 지내세요. 아, 예. 이렇게 케니언 셰퍼드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 기타 열심히 치시고 막. 네, 그렇군요. 자, 이래서 뭐 하여튼 그런 톰 케일이라는 연주자의 네. 네, 뭐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몽키팟이라고 하네요. 탑이 몽키팟. 네, 몽키팟 탑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었던 다이나믹스 9 스위칭. 네, 요거 네. 똑같이 달려 있죠. 네, 요거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408만 5천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326만 8천원.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네. 98cm 전장에 3.42kg의 무게 가지고 있고
두께는 43mm인데 지난 시간에는 저기가 피카드가 있어서 44 플러스 2였는데 피카드 빠지고 44 똑같습니다. 네. 12 플랫 뒷뚜레는 77mm로 역시나 세상에 네, 절대 없을 것 같았던 병호 선생님이 칭찬하는 아이바네즈 넥이라는 네, 네,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탑목재는 몽키팟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키팟. 네. 네,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겐 에스테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특수 공법인데 네. 뭘 갖고 에스테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열심히 만들었다는 얘기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로스티드 네, 로스티드 메이플 오벌 시쉐인 맥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아이바네즈에서는 온갖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체목을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모든 조리법을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래도 담백해요? 엘더에다가 메이크드 메이플 아, 저, 뭐, 로스티드 메이플 네, 저기 11피스 덱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그런 거 안 나와요. 이거 원피스인데요? 요새 11피스 덱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자, 헤드머신의 곧도 매그넘 락킹 하이트 어저스터블 포스트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 까맣게 아주 예쁘게 익은 로스티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스티지라고 로고가 네. 박혀 있어요. 네, 그리고 저게 저 넥 조인트가 저게 굉장히 네.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특이한 느낌으로 생겼죠. 이 넥 조인트도 보면은 여기 이제 다섯 개 볼트 박혀 있는 그 M4랑 비슷해요. 약간 네. 느낌이 네. 근데 이거 요거만 네, 없죠. 요 모양 자체가 네, M4랑 비슷하죠. 네. 말발굽만 없고 네, 그렇죠. 슈퍼 올 억세스 넥 조인트라고 해서 네. 8mm의 오목한 굴목을 넣어서 좀 연주감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볼톤보다 조금 편한 느낌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1.986이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그리고 지판 공유 12인치 반지름의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2 전부 플랫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티지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덩컨에 역시 하이페리온 싱글 코일 두 개, 덩컨 하이페리온 험버커 하나. 똑같네요. 해서, 네, 싱싱 험인데 저게 이제 험버커 그 미니 알터 미니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 끝쪽에 있는 싱글 두 개를 험버커 안으로 합쳐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죠. 원 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픽업은 동일하네요. 네, 네 동일해요. 스펙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탑하고 탑이 그 피카드 네, 체인 멍키팟이 올라가고 뭐 전체적으로 나무가 조금 더 양질이지 않을까 네. 가격 차이가 나려면은 네. 네. 같은 스펙이지만 뭐 조금 그렇겠죠. 그러네요. 저거 뭐 시그니처고 탑 멍키팟이라고 70만 원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좀 더 양질의 나무를 썼 쓸 것으로 그냥 저희가 예측을 해 봅니다. 네. 스펙으로서는 뭐 명목상의 스펙으로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네. 알터 미니 스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클린턴 우리가 먼저 모니터를 하기 전에 자, 여기 1단에서부터 봤을 때 이게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스탠다드 험버커 네, 모드입니다. 꺼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1단에서는 1단에서 브릿지 험버커가 먹고요. 그 다음에 2단에서 이 안쪽 하나와 미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3단에서 미들 하나, 그리고 4단에서 미들과 네, 넥, 그리고 넥 쪽에서는 넥 먹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험버커 모드로 전환해 볼게요. 그 다음에 1단에서 브릿지 먹고요. 2단에서는 브릿지 안쪽 싱글 하나 먹습니다. 요거 하나? 네. 그리고 하나. 3단에서는 험버커 둘. 굉장히 특이한 사운드 나죠. 이거가 험버커로 연결되고 네. 이거 험버커였고 그래서 쌍험이 됩니다. 네. 그리고 4번으로 갔을 때 이제 양쪽 끝에 있는 네 싱글 두 개가 먹고요. 여기. 그리고 5단으로 갔을 때는 넥 험버커. 네, 이게 험버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릿지 쪽은 뭐 스탠다드 모드로 놓든 험 모드로 놓든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기 때문에 총 9개의 톤 네. 다이나 믹스 9 스위칭입니다. 자, 팬들에서부터 바로 사운드 훑어볼게요. 네, 네 1단부터 험버커입니다. 소리가 좀 더 진하네요. 네. 자, 2단 네. 괜찮은데? 좋아요. 팬더와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 네, 싱글? 3단 싱글, 가운데 미들 싱글. 좋은데? 네. 그다음에 싱글 두 개. 팬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뭐 마찰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넥 싱글? 넥 싱글 하나. 네, 헛버커 전환해서 1단부터 다시 훑어볼게요. 야. 네, 1단 아까 들었고 2단으로 갈게요. 네? 네, 안쪽 싱글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요? 네. 오, 예쁘다. 팬던데 부담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하고 기분 좋은 울림만 딱 남았네요. 이제 가운데다 놓으면 쌍엄이죠. 어, 포근한데요. 야, 이거 소리가. 오. 네, 사다 놓으면은 끝머리 두 개씩. 여기랑 요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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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네, 5단. 네, 컨버커죠? 예. 야, 이거 팬더에 더 잘 어울리는 느낌 확실히 드네요. 네, 이번에는 메이킹 클린톤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네. 폴리븐 머큐리 프리즘 부스터입니다. 네. 뭐야, 이거는 껐고요. 네, 스탠다드의 가운 지금 4단 놓으셨죠? 네. 네. 아, 좋아요. 아, 이바네즈 미친 거 아닌가요? 지금 아이바네즈가 사실 아예 잊고 있었어요, 계속. 빨리 마샬 듣고 싶어요. 와, 대박이네요. 야, 대박이다. 이번에는 올려서 쌍엄. 네, 쌍엄. 마샬로 가서 다시 네. 기본톤 훑어볼게요. 쫙 네, 훑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부터 1단입니다. 이거 낫다. 아, 그럼요. 이게 낫다 이게. 근데 양쪽 다 어울리는 건 이쪽이 좀 확실히 좋네요. 좋아요, 2단. 좋다. 3단이요. 4단입니다. 네? 싱글 두 개. 아우, 좋네요. 자, 5단 넥 싱글. 네? 넥 싱글 매우 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험버커 모드로 갔습니다. 5단 1단 패스하고요. 2단. 네? 하나만 하나. 네, 험버커에 하나, 안쪽 거 하나. 다음 게임에 쌍엄. 오. 아, 밸런스 좋네요. 네, 4단. 양쪽 끝에 두 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밸런스 잘 잡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 다이나 이 믹스 다이나믹스 9 사용을 하실 때 이거를 뭐 어디에다 놓으면 어디랑 어디가 먹는다 이런 디테일을 외우지 마시고 어떤 사운드가 몇 달에서 그렇죠. 나는지 그 양쪽에 그 뉘앙스를 기억을 하셔갖고 착착착착 바꾸시는 게 오히려 되게 재밌는 그런 네.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하느라 1, 2, 3, 4, 5 하고 시스템 바꾸고 1, 2, 3, 4, 5 했는데 3단에다 놓으시고 그 스탠다드 시스템으로 네, 놓으시면 네. 미들 요거 하나 먹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위로 올리면 쌍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전환을 시스템 전환을 하셔갖고 재밌게 사운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클린톤의 메이킹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했던 3단에다 놓고 개인의... 3단에다 놓고
일단은 넣었다가? 여기다가 놨다가 욜로 가면서 미들 싱글 하나에서 쌍엄으로 가는 그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네. 네. 일단 똑같습니다. 프리즘 펄리문 머큐리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게 미들 싱글 하나. 여기서 시스템 전환하면 쌍엄으로 바뀌는 거죠. 네. 똑같은 서킷을 만약에 다른 기타에 작동했다 그래도 싱글에서 쌍엄으로 바뀌는데 밸런스가 깨져야 되는데 네. 안 깨지네. 안 깨지고 딱 뉘앙스만 바뀌는 게 이게 진짜 잘 맞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팬더 게인 들어볼게요. 팬더 게인. 네, 시케즈에 바로 레드락스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마샬도 들어볼까요? 네. 마샬 게인 톤. 마샬 앰프 게인. 네, 마샬 앰프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앰프 게인은 꺾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들어본 결과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아재 스타일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밸런스가 좋고 양쪽 앰프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같은 기조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네요. 네,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톰카 시그네처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볼까요? 어떤 네. 곡 들으신 건가요? 네. 네. 뭐요? 은총 튜브. 네. 네. 은총 튜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사운드를 아이버네즈 연초부터 엄청나게 듣고 있네요. 네, 톰칼 시그네처도 역시 아재처럼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9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7가지였으면 참 좋았겠구나. 네? 7가지는 7면조라고 잘 불러요. 아, 그럼 9면조 하시죠. 9면조. 네, 잘 익은 9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9면조. 우리 9면이죠? 네. 두 번째, 네, 9면조.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그네처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기타입니다. 아, 네, 맞아요. 시그니처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아재 시리즈잖아요. 아재와 네. 같은 줄 봤거든요. 네. 저는 그 아재에 대한 포함된 생각하면 아재 아이바네즈의 제릭. 오, 예. 정말 2019년에 큰 사고를 치려나봐요. 네. 신나는, 네. 벌써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담은 됐지. 네, 아, 엄청나요. 자, 이렇게 톰칼 시그니처 TQM1 모델. 네. 선수들입니다. 몇대 몇 대 몇? 네, 선수들 네. 몇? 짜잔. 999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10점 주고 이번 시간에 9.5 주셨을 때 그 점수 차이가 어디서 난 건지. 가격이죠. 가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예를 들면은 이게 좀 확실히 소리 차이도 나고 그 느껴져요. 그리고 뭐 겉에서 보이는 외관도 뭐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뭐 솔직히 이런 쪽 그러니까 본명이라고 생각되는 기타는 그냥 소리만 듣거든요. 그렇군요. 아 뭐 기타리스트는 뭐 다 대부분 다 보통 그렇겠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외관이 저에게는 뭐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과 소리를 그렇군요. 네. 제대로 그렇게 했을 제대로. 때 어쨌든 70만 원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네. 가성비가 저것만 못하다 생각해서 네. 깐 게 9.5. 네. 네. 결국에 맞습니다. 평균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좋은 기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9.0 말고 9.5로 올렸는데도 해야 되네요.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무릎이 이게 네, 오늘 TQM 톰칼 시그니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여기다 놔야 돼 또. 네, 또 놔야죠. 네, 이게 안 놓으면 이거 없으면 이제 리뷰도 못 해. 그렇습니다. 저것은 리뷰도 못 해. 거치대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은총 씨 바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